뭘 줘보지? 아, 화물, 화물 영업 좀 해보려고. 아, 예. 전년 퇴직해가지고. 예, 예. 직장 생활 한 2년 또 했거든요. 네네. 근데, 아, 직장 생활이 좀 못하겠어요. 그래서 왜 준이 그게. 직장 생활 30년 넘게 하다가 예. 또 직장 생활 하니까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예, 저게. 아마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예, 예. 생각 외로. 예. 힘들더라고요. 아, 직장, 이제 편하게 좀 직장을 하다가. 예. 이제 뭐 무슨 계약직 같은 거 들어서 하니까. 예. 일도 너무 시간도 막 잡아먹고. 예. 제가 명함은 없습니다. 아, 예, 그거 상관없습니다. 네. 아, 뭐 제가 뭐 아는데. 예. 저, 그래가지고. 예. 아, 한 2년 정도 직장을 했는데요. 예. 아, 그 다음은 이제 다시 또 뭐 직장을 또 그만두고 예. 또 다시 구하려고 그러니까 예. 좀 서러운 생각도 좀 들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보다가 예. 택시를 하려고 택시 자격증도 따고 네. 또 뭐 무슨 스카이도 해보려고 스카이 자격증도 따고 예 자격증 많이 따셨네요. 자격증 많이 땄어요. 요 화물 이거 따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뭐 그다음 무슨 뭐 소방 뭐 관리 뭐 관리자 이런 것도 따고 뭐 예 자격증 많이 따긴 했는데 예 이것저것 뭐 그 소방 관리자도 해보려고 그러니까 뭐 밤에 따라서 일해야 되고 예 또 아는 사람이 뭐 건물 관리하다가 돈도 예. 많은 사람이 일하다가 죽었어요 뭐. 젊은데 이게 또 그런 것도 또 어떻게 그래서 너무 이제 직장 생활을 예. 갇혀서 하다 보니까 예. 거의 직장 한 군데만 왔다 갔다 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돌아다니고 싶더라고요 이제 예. 벌벌 처음 거기서 거기서 그걸 마음을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마음을 좀 비워야 되는데 예. 그 비우는 연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저도, 뭐, 저거,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제 나이가 없다고 말하겠는 그런 나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하나씩 하나씩 좀 사실 저도 좀 비우고 있습니다. 네. 그걸, 물론 뭐, 그걸 해도 되는데, 아,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이게 놓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뭐,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또 일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생각에 조금씩 저도 이렇게 좀 줄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집에서 뭐 계속 있다 보니까 예. 와이프 눈치도 많이 보고. 아 그럼 남자는 네. 남자 자고로 그 밖에 돌아다녀야지 이렇게. 애들도 아직 출가 전이라. 예. 걔들도 뭐 맨날 직장 나가는데 언제 집에 있으면 또 한 직장 그만두고 한 6개월 쉬었거든요. 예. 1월부터 예. 이렇게 쭉 쉬었는데. 완전 못 있겠어요, 지금은. 못 있겠고. 예. 뭐, 버리는 어떻든 간에 하여튼 일은 나가야 될 거예요. 일단은, 네. 그, 지출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그, 제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자존감이라는 게 원래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직장 생활에 또 30년 정도 하다 보면은, 네. 또 그런 부분도 자연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막상 밖에 나와가지고, 말은 쉬운데, 생각을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막상 해보면 또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요. 또 사회라는 게 어렵죠. 어느 정도 또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은 뭐 퇴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돈이 조금 네. 있다 보면은 또 함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회를 좀 안다라는 부분도 이게 다른 걸 떠나서. 사회를 알기 위해서 용달을 한다라는 것도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아, 그 다음에 용달을 하면서 사회를 또 배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럼요. 예, 이게 하면서. 그러면서 좀 여유를 조금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네. 이게 용달 일이 평균적으로 한 수습기간이 보통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아, 네, 네. 뭐 모든 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사회하고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네. 뭐 될 겁니다. 네. 예, 그렇게 보시면 아마 편안하게 네.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남들이 이야기할, 뭐 대부분 다 이야기합니다만은 이제 투자 대비해서 손실률이 적다 네. 보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손실이 실패라는 건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네. 실패라는 건 다 실패라는 건 없고 자기가 게을러서 실패라는 건 없고 단지 수익 구조 면에서 뭐 자기가 생각한 수익 구조 수익을 버느냐 못 버느냐 그 차이지. 아, 그럼 좀 어제도 경기도권은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괜찮거든요. 아, 경기도는 어쨌든 뭐 물론 안 좋으신 분들은 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경기도권은 그래도 괜찮다고. 고향은 어떻습니까? 고향이라는 그러니까 수도권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수도권은 괜찮다고 보시면 되죠. 예. 근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만만치. 만만한 일이 뭐 있겠습니까? 예. 만만치는 항상 예. 없습니다. 예. 없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개월을 해서 1년을 걸린 예. 부분이고 예. 그래도 밖에 나올 수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 밖에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겠더라고요. 예. 사람이 점점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예, 주변에 말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준비를 하시면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카고도 이제 1톤 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예. 큰 건 하려고 생각도 해봤는데 예. 좀 너무 크면 또 그것도 부담될 것 같고 둘이 동네 또 찾아올 데가 없더라고요. 예. 큰 차는 찾을 데가 없고 그래서 뭐 물론 뭐 어디 뭐 있겠지만은 멀리 나가야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1톤으로 하면 저희 앞저 아파트 사는데 네네. 아파트 하나 될수 있어요.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편하게 그냥 아파트에 태우고 예. 가깝게 갔다 들어갔다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카고 생각해봤는데 카고도 또 보니까는 뭐 비 오면 또 뭐 갚아쳐야 되고 뭐 어려운 게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예 맞습니다. 그 네. 계속 한번 얘기하는데 예. 그래서 윙바디로 예. 윙바디로 하려고 그러는데 요새 뭐 차들이 새차 나오는 시간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네. 중고차로 예. 중고차로 한 뭐 2000년? 네. 2020년 정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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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3-4년 정도 된 차 네, 네. 그래서 뭐 한 2000만원 안쪽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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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정도 되는 거를 해서 또 영업용 네, 네. 그치? 같이 네. 쓰면 해가지고 오늘 상담 좀 드리려고 아, 찾아왔습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뭐 한 당장 6월 달에는 시작 못할 것 같고 예. 7월 정도 초에 예. 시작하려고 그 윙바디로 보고 싶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윙바디 네. 윙바디 아 볼까요? 사장님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윙바디 제가 윙바디 처음 그러니까 이제 윙바디 이제 어제도 제가 사실은 윙바디를 출고를 했습니다. 네. 출고를 한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카고에서 카고에서 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카고. 네, 카고에서 출고를 해서 그다음에 위에 이제 그 천막 있잖아요. 자바라라고 자바라라고 하는 천막입니다. 천막이죠. 네, 네, 네. 그걸 접이식으로 보고 화면에 비용이 보통 보면 한 100에서 120 정도 하거든요. 아, 네. 그렇게 설치 2단으로 설치를 해서 아, 네.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 방법이 있고 처음부터 또 이제 윙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윙으로 하더라도 그 뭐라 할까 그렇게 나쁘다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건 이제 카고에서 출발하시는 게 어떨까 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저도 카고로 네. 생각을 한번 바꿔볼까요? 아니 카고하고 윙바디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네네. 뭐 카고가 일도 많고 뭐 하다 보고. 근데 이런 아무래도 카고가 저 처음에 좀 힘듭니다. 그렇죠. 예. 뭐 그거 몸쓰는 일도 물론 도자라가 몸쓰는 일도 좀 있긴 있다 그런 얘기 듣긴 했거든요. 근데 몸쓰는 사 그걸 안 잡으면 돼요. 아 그렇습니다. 네, 짐을 근데 그게 그럴 수가 있다. 가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네. 잡고서 가봤는데 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그걸 그 하다 하시다 보면은 네. 그 일을 그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건을 내가 보면은 콜을 받아서 할 경우에는 보면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짐을 갖다 내 골라서 이제 하시면 되는 네. 부분이죠. 네. 네. 그러면은. 그 윙은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그죠? 이거 있지 않습니까?
포트 뭐죠? 이거 좋네요. 몇 년식이죠? 2020년식입니다. 20년식이요? 20년식은 괜찮잖아요. 네, 깨끗하네요. 그래요. 건물에는 그렇게 깨끗한데. 그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네. 딱 이거는 좋네요. 네. 아, 깨끗하네요, 참. 네. 엔진 같은 데는 깨끗하겠죠, 엔진.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파워도 보면, 파워도 여기 보시면은. 저거. 네? 저 뒤에 자리 넓은 거죠? 좋잖아. 슈퍼라고나? 아, 슈퍼캡이네. 네, 예, 맞습니다. 네. 슈퍼캡. 예. 되게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죠? 카우로 네. 본다면은. 네, 요로 보시면 되거든요. 2022년식 거든요. 아, 이만큼 좀 필요된 게 있는데. 네. 요건 뭐 괜찮죠, 이런 거. 아, 이거는. 요거 두 대로 한번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세 차는, 거의 세 차네요. 예, 그렇죠. 예, 세 차입니다. 네. 요 두 대로 한번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빈발이 하나하고 카고하고 네, 그지? 네. 근데 지금 결정 못하는 게 빈발을 할까 지금 카고를 할까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네. 생각이 지금 결정을 잘할 것 같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카고가 일이 많으니까 네네.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또 지금 7월부터 시작하면 장마, 뭐 태풍, 뭐 비가 줄줄줄줄 올 텐데. 네네. 또 처음부터 또 고전을 해가지고. 네네.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 적응, 사람마다 누구나 다 적응을 하잖아요. 네. 적응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선생님. 아, 그래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할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 그러니까 윙이나 카고는 태기를 하시다도 뭐, 거기에 있어서 뭐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근데 제가 뭐 이렇게 공부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예. 카고하던 사람들이 뭐, 이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비만 나가지고, 예. 와, 그냥 뭐 일을 그만두고 막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어려워하는 사람들. 쉬어요. 쉬면 되지 않습니까? 아, 가다가, 고속도로 가다가 차 세워놓고 막 갚아치고 이런 거 제가 많이 봤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뭐 어떤 거냐면 윙을 하시다 보면은 윙에 맞는 일을 찾게 돼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사람한테 그렇게 다 적응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근데 뭐 일은 같은 건 그 카고가 많고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렇죠. 아무래도 카고는 네, 다양하게 네.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경험 많이 쌓으면 예, 그렇죠. 카고가 좋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 예. 이제 몇 사람들 뭐 이렇게 한 거 공부하다 보니까는 예. 야 이거 카고에다가 이거 나 얼마 못하고 그냥 그만두는 거 아니야 그리고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네. 너무 앞서면 앞서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는 그냥 아이고 밖에 가서 일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걸 하다 보면은 또 사람 마음이 또 그러니까요. 네. 또 이제 수익을 또 따지게 돼 있고 네. 그리고 100만 원 벌다 보면은 네. 또 200만 원 벌고 싶고 그 재미로 사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럼 저절로 또 일이 능숙해지고 뭐 많이 하다 보면 네. 수익도 늘어나고 아, 네 맞습니다. 상승 예. 뭐 당연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이 뭐 열심히 하다 보면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항상 그 기본을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카고를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근데 그 어제 제가 그 또 요 이제 최재님이신데 윙을 사가셨거든요. 네. 이천에서 이제 오셔서 사가셨는데 네. 그분은 이제 그 전에 오신 분은 카고로 또 사가셨어요. 자기 그 두 분이 어떤 케이스냐면은 개인 택시를 했습니다. 아, 요즘에 개인 택시가 제가 조금 이제 추세가 어떤 추세로 갔냐면요. 개인 택시가 저는 가격이 좀 조정이 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법인 쪽에서 분양을 합니다. 법인에서 법인 택시에서. 요즘 인력이 없잖아요. 인력이. 네, 그렇죠. 사람 먹고 해가지고 저도 따뜻히 그냥 택시에서 오라고 막 엄청 주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법인에서 개인 택시를, 아니, 개인 택시가 아니고 임대식으로 네. 이 분양을 네, 법인에서. 법인에서. 그러니까 개인 택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 택시는 가격이 네. 잘 안 팔립니다. 그렇죠. 그러겠죠. 뭐 잘 안 팔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 조정이 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이천에서 한 분이 먼저 그만두시고 개인 택시를 네. 팔고 팔고 이제 제 이제 그
용달하고 이제 카고 카고를 구매를 하고 하셨는데 또 다른 분은 이제 소개로 해가지고 오신 거죠. 네. 근데 이제 소개로 오셨는데 그분은 미용으로 그냥 나는 미용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네. 물어볼까 그러면 선생님 왜 미용을 하는지 안 물어볼게요 그죠? 개인 택시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네네. 아니 그분도 뭐 그렇게 그 저 비슷한 생각이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다른데 네. 한번 통화를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아, 이 연예 한번 들어보면 좋잖아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사장님, 유호동입니다. 네, 사장님, 유호동입니다. 아, 그게 또 들려 있구나. 네, 사장님. 사장님. 네네. 네, 유호동입니다. 네네. 그 사장님이 그 다름에 뭐 하나 여쭤보려고. 사장님께서 그 카고로 안 하고 윙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윙으로. 윙으로 한 이유요? 예. 완전 뭐 저 집을 하다가 비우고 하면 갑자기 막 그런 게 귀찮아서 윙을 했는데.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그 앞에 사가신 분은 카고로 사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장님은 이제 윙으로 했길래 예. 어떤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저는 좀 편하게 그냥 편하게 하려고 예. 네, 그래서 이거 뽑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앞에 계신 분도 그 카고로 해야 될지 윙으로 해야 될지 이제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일을 많이 하실 것 같으면은 카고가 일이 많고요. 예예예예. 예, 예, 예. 근데 이거는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박스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일이 카고 들어오는 없죠. 그렇죠, 네네. 예. 아, 알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네. 예. 네.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택의 기준이 네. 선택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택일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나머지는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택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 얘기 다 들었잖아요, 이제. 그 일을 뭐, 편하게 하려고. 네. 저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윙으로 네. 민으로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왔던 거예요. 그죠, 윙으로 하더라도 이거 혼적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혼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윙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그 다마스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러니까 그걸 처음부터 하게 되면은 그런 쪽으로 눈이 트인다는 얘기.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자초 로스석에서도 싣고 가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 생각이 답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내야 되죠. 그렇죠. 어떤 분은 미용을 하고 네. 어떤 분은 카고를 하는데 네. 미용을 하시는 분은 또 미용 또 일을 잘해요. 또 카고를 하시는 분들도 카고의 증이 돼서 또 잘했어요. 자 보십시오. 자기 차가 다마스를 뽑으면은 다마스의 장점만 얘기해요. 그렇죠. 스타리아를 뽑으면은 스타리아의 장점만 얘기해요. 자기 차가 제일 좋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다 네. 누구든지 왜 자기 그 일에 정이 되거든 네, 하다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일은 찾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 저도 맨 처음에 별거 다 다마스를 할까 아니면 뭐 스타리아를 할까 뭐 4.5등 뽑아서 3.5등 뽑아서 할까 뭐 별거 다 하다가 예. 결론적으로 결론낸 게 1톤으로 하는데 예. 1톤 중에서는 은발대로 할까 카고를 할까 지금 아직 그걸 결정을 못했어요 사실 여태까지도 예예 근데 사장님 말씀대로 보니까 카고를 해야 될게 맞는 것 같네요 제 생각에 그래서 카고를 해서 지금 인천에 그 인천에 선생님께서 이제 카고로 준비를 하시는데 카고에서 이제 잡아라 네. 자바라를 이제 제가 그 업체를 갖다가 이제 소개를 해줬습니다. 네, 네, 네. 소개를 해주고 그 자바라를 그 업체에 갔다 오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모든 걸 저희한테 이제 맡기시는 건 좋은데 네. 꼭 가볼 곳은 가봐야 되거든. 네. 어, 놀려면 뭐합니까? 그죠. 그잖아요. 네. 가서 이게 야 자바라도 이게 어떤 건지도 안 보고 자바라는 설치를 또 어떻게 하고 요즘엔 또 신형이 돼 있어서 이게
이쪽으로 이게 이쪽으로 이까지 이게 네, 네. 접힙니다. 네, 네. 아, 아시죠, 그죠? 네, 네. 접히기 때문에 여기 날개를 갖다가 편하게 직지함을 갖다 편하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도록 네, 네. 그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해서 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근데 조금 선생님 좀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조금 미리 좀 힘들어야 재미가 있습니다. 아니 뭐 일하는 건 좀 무섭지 않아요. 일하는 건 무섭지 않은데 근데 이제 그런 저기 아주 극한 상황 있잖아요. 고속도로 달려다 가빠지고 이런 그런 것보다는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하면 미리 가빠를 친다든가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비 온다면 어차피 가빠를 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비가 너무 많이 태풍 온다든가 이런 날은 쉬고 네, 그런 날은 쉬시고요. 그런 날은 핑계 삼아 쉬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미리 이제 비 오고 갔다 그날 뭐 그냥 수상하다 그러면 미리 가빠 잘 치고 그렇게 하고 나면 그리고 나중에 하시다가 네. 하시다가 나중에 유행을 하고 싶잖아요. 네. 유행을 올리시면 됩니다. 아, 거기에다가? 네. 아, 유행을 올리시면 돼요. 맞아. 그래서 유행을 올리면 되죠. 네. 그래서 유행은 이제 이렇게 보면 고정 일자리 있잖아요. 고정 일자리. 예를 들어서 고정 일자리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유행을 그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그 냉동 탑차도 올릴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유행을 빼고 그러면 카으로만 카으로 이렇게 했다가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리프트를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예. 무거운 거 이제 올리는. 예. 리프트를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리프트 달려 있는 차는 없나요? 근데 그게 이제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아직 하시다 보면은 그게 필요한 본인이 맞는 걸 하시는 게 좋아요. 달려 있는 거는 어차피 적혀져 있는데 그 비용이 보통 300만 원. 필요하면 내가 가서 또 달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 비용은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때는 내가 다 적응이 됐을 때. 그렇죠. 처음부터 막 이것저것 장착은 많이 해가지고 해놓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해놓고 안 하시는 분들이 지금.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 생긴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자바라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바라는 거죠. 자바라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바라는 그렇게 설치하셔서 네, 자바라는 뭐냐, 좀 낮은 짐 같은 거는 그냥 치면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대부분 보면은 여기는 이제 공구통 같은 거 많이 설치하고. 네, 네. 그죠? 네. 그렇게 했어. 이거 차량 안 보시죠, 이거? 네, 그러시죠. 네, 네. 1900만 원. 네, 1900만 원. 진훈아. 네. 잠깐만. 형배야. 형님, 네가 이거 차 좀 보여주면 되겠다. 아, 네. 22년식이지, 그지? 어, 좀 한번 보여드릴래? 그 요거는 이제 작업에 영업용 그 남바와 같이 작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대면은 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제가 예. 어떤 이제 그 고향에서 이제 시작한 일을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무슨, 뭐, 차고지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차고지 1톤 같은 경우 차고지 같은 거 가지 않습니다. 아, 네. 차고지 사무실 같은 거는 없습니다. 어, 사무실 같은 거 아, 지금 뭐 아, 킥 사무실 같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런 킥 사무실 그런 때는 이제 뭐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 그럼요. 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네. 그 같은 경우에는 벼룩시장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킥 사무실 이렇게 모집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냥 특별한 조건 같은 건 없죠? 조건이 없죠. 그냥 뭐 내가 일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당연히 좋죠. 아,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거기서 이제 가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한 몇 개월, 한 1, 2개월 정도 있다가 등록하셔도 네. 되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뭐 자기 자유자재 그건 뭐 특별한 그런 건 없는 거네요. 아, 그렇죠. 없습니다. 무슨 뭐시죠? 영업권이 있다면 그런 건 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됐습니까? 아. 거기에는 이제 대부분 보면은 순번제를 해서 아침에 좀 일찍 가면은 그 순번표가 있습니다. 네. 걸어놓으면은 순번대로 이제 그리를 주는 거죠. 아, 그러면 순번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올 때는 뭐 콜을 잡아서 오도 되고요. 아. 한 1, 2개월 정도 했다가 아니 내가 그냥 콜로 하는 게 맞겠다 싶으시면은 아, 그거는 이제 거기에 전속으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콜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가면은 네. 아니, 예를 들어서 거기서 내가 길을 잡았어요. 지방에 내려갔으면. 네. 지방에 내려가면은, 네. 올라갔다 그러면 공차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공차로 기름값 다 날리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냥 여울 것 해서 잡아서 오면 되는 거죠. 그래야 아니, 그만두면 되는 거지. 마음에 안 들고 그만두면 됩니다. 아, 내가 뭐, 그때 갈 데가 없으니까 더 다른 데 가면 되지. 아, 그렇죠. 아, 그러면까지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뭐 타치 받을 것 같으면 내가. 아, 그러니까요. 네. 뭐 그런 경우도 좀 있지 않을까. 아직 적게 잘 그런 데는
이제 이런 걸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께서 무슨 뭐 배차 타고 다니는 차들이 같은가 이런 차들은 배차는 이제 택배차잖아요. 택배만 하는 겁니다. 배차. 그 차는? 예, 택배만 하지 다른 건 할 수가 없어.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배차는 배차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이런 건 원합니다. 아, 그게 원래 그럼요. 그래서 배차는 아무나 달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네,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이것도. 보고 네, 왔습니다. 아, 뭐 차는 뭐 볼 거 없을 거. 네, 차는 뭐 괜찮은데. 네, 이거 말하면 다시 한번 써서 깨끗하고. 네. 이게 보증이 다 되는 거라는 거예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물 좀 봐드릴까요? 예. 그 전체 내용을 한번 봐드릴까요? 예. 자, 여기 보면은 넘버가 지금 이제 2750회 갑니다. 지금 넘버가. 예. 2750회 이제 그 부대비용이라고 그러죠. 네. 1차 이전 비용 40회, 등록대행료 30, 네. 협회 10. 네. 협회는 준회원으로 가입하는 겁니다. 네. 예. 2830이 들어갑니다. 네. 라는 부분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차량을 보면은 네. 이 차량이 1900이지 않습니까? 네. 이전병이 그 자 이전 등록 비용이 그 86만 원에 네. 그 상사 관리 비용이 44만 원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133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네. 2033만 원. 네. 플러스 요 2830이지 않습니까? 네. 드리겠습니다. 네. 4863만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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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비용이 답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영업용 보험료 네. 들어가는 거예요. 아, 보험료? 보험료는 보험은 진짜 어떻게 여기서 소개해 주시나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대부분 다 이제 저희들 쪽에 의뢰를 하십니다. 네. 어차피 뻔하거든요. 영업용 네. 보험은 네. 뻔하기 때문에 이제 아시는 데가 있으시면은 이제 아시는 데가 있긴 있는데 그쪽 거기도 뭐 별 수 없잖아요. 예. 네. 네. 그쪽 하셔도 됩니다. 아, 근데 그게 좀 예. 아는 데는 있는데 예. 좀 시원찮아가지고 소개시켜 주시겠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자료를 뽑아서 네. 비교 견적을 해서 가르쳐 네. 네.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합니다. 네. 예,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보험료 제가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바라는 100에서 한 120 정도 보시면 네. 됩니다. 네. 자바라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뭐 다른 거는 할 게 없죠. 네. 그 다음에 공고통 네. 공고통이 14만인가 13만인가 14만 들어 제가 어제 했는데요. 전부로 거기서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바랑 아 공부통은 딴 데서? 예, 공부통은 이제 예, 어제 오전에 제가 아는 분이 얘기해보려고 잘 하시겠어요? 뭔데? 몇 년? 예, 아, 13만 원이에요. 네. 13만 원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설치된 거거든요. 네. 주로 이제 아, 이게 네. 공고함 같은 경우는 흑색하고 은색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네. 두 가지 나오는데. 흑색이 좋죠. 예, 흑색으로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흑색으로 해서 이제 장착 비용을 보시다 보니까 13만 원 되지 않습니까? 13만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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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처에서 한 건가요? 저는 출장과 왔어요. 아, 출장. 저희 금융업체에서. 아,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제 고객님한테 보내드릴 게 있거든요.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드릴게요. 네. 그럼 이 차는 어떻게, 뭐 어떻게 가져가요? 가져갈 때는 어떻게? 탁송을 받으실 거예요. 탁송.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요. 네. 우리가 그,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제가 이거, 아, 이거 보여드리면요. 네. 제가 이게 이제 고객님한테 제인데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직접 이거 돈을 입금을 시켜주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 그쪽으로? 네. 그쪽으로 바로 입금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월드 슬라이드라는 데인데, 네. 이 제 고객님이
그 가셔서 이제 자기가 태기를 하셔서 하셨는데 이쪽으로 이제 방문을 하셔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존에 제가 그 천막을 하는 이런 천막인데 딜러가로 97만 원 해준다더라고요. 딜러가로. 아, 네. 그, 그래서 어차피 제가 통화를 하고 네. 제가 손님을 보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 차를 탁송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사장님이 저 걸로. 그러니까 고객님께서 이제 일단 가셔서 네. 한번 보시면 네. 알잖아요. 네. 그 제 기존 고객님들도 다 장착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 부분을 부가적 97만 원의 여유는 부가세 별도입니다. 아, 예. 그래서 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97만 원 결제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제 받아야죠. 그래서 제 고객님이 그 갔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딜러가로는 97만 원이 가능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고객님이 안 해주겠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 대신에 아, 무조건 저를 믿고 한다고 했는데, 믿는 건 믿는 것이지만, 아, 이걸 꼭 챙기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네.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부평이 있거든요. 부평이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선생님께서 뭐 아는 업체가 있으시면 한번. 아는 업체 없습니다. 한번 조율을 하시면 되고요. 아마 비용은 제가 제일 저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업체에 가셔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그러면 내가 아, 딱 선정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걸 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차가 영문을 보러가는 거 저희들이 달아놓잖아요. 달아놓아가지고 그쪽으로 보내면은 그 사장님께서 그쪽에서 바로 찾든지 안 그러면 거기서 탁송을 받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여기 가시면은 자바가 이제 작동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좀 가서 교육을 받아요. 예, 그렇죠. 네. 그거 가서 그런 걸 배우시라는 겁니다. 뭐 가만히 앉아서 뭐 네. 그런 것도 안 되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예, 그렇게 돼갑니다 지금. 네. 그리고 그 만약에 영업용 남바가 예. 무슨 뭐 무슨 부정수급? 네. 예. 부정수급 그거는 어떻게 보장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영업용 남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부분입니다. 네. 행정처분이래요. 행정처분. 네. 그다음에 유가 부정수급. 실질적으로 네. 이제 이 부분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사실은 일하시는데 별 지장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행정처분이라는 게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뭐 벌점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과태료를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영업정지를 받는다든지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영업정지를 받는 거죠. 이분이 차를 남바를 팔 경우에 파는 시기에 공교롭게도 이제 영업정지를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그런 행정처분을 받아가지고 양수인이 네. 내가 샀는데 일을 못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1일당 매도자가 네. 매수자한테 10만원씩을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혹시 네. 근데 기존에 있는 행정처분은 거의 끝난 상황에서 넘어갑니다. 네. 실질적으로 네. 이런 상황은 거의 발생이 안 돼요. 조회하면 본인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처분은 발생이 되면 나온 그렇죠. 거죠. 아. 발생이 되면 영업정지를 먹으면은 그걸 영업정지가 끝나고 나서 오는 거기 때문에 행정처분은 거의 당할 일은 없습니다. 네. 행정처분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건데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장치를 해놓은 거고 유가 보증수급은 어떤 거냐면은 뭐 항상 그 내가 기름을 잘못 넣어서 그 다음에 보험이 종료가 됐는데 종료된 시점에서 이분이 종료된지 모르고 기름을 쓴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유가 부정수급에 걸립니다. 그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멸 기간이 5년이에요. 소멸이. 그리고 두 분이 정지된 시점에서 한 번 더 걸렸을 때는 이제 감사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건 뭐, 자기 돈 주고 샀는데 그걸 갖다가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가보증수급도 그 첫 번째 우리가 걸렸을 때는 6개월 지급정지를 받습니다. 6개월. 이런 건 안, 지급정지가 된 상태에서는 선생님께서 이런 건 안 삽니다. 정지가 해제되고 나서 사겠죠. 그런데 이력이 있다는 건데, 이력이. 아, 이력이 달라붙으니까. 이력이 다룬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6개월 딱 증지된 시점에서 5년 내에 한 번 더 증지가 되면은 감차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감차가 된 적은 본 적은 없습니다. 이 영업 남바가 넘어가도 계속 그게 승계가 되는 거예요? 예, 승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소멸 기간이 5년인데 네. 5년이 지났습니다. 이분이 네. 자 유가 보증 수급이 걸려가지고 5년이 지난 네. 거야. 네. 5년이 지나고 나서는 한 번 걸리면 감차가 되는 게 아니고 그때 한 번 걸렸을 때는 또 다시 5년 또 1 그렇죠. 5년인데 네. 1년이 취소가 돼. 1년이 유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급 정지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 차이입니다. 최초는 6개월, 5년 지났을 때는 1년. 1년에서 다시 5년 내에 됐을 때는 감차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감차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는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된 적은 그러니까 그만큼 희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회를 다 해드립니다.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유가보증수급이 만약 걸렸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한테 그 금액에 있어서 한 200만원 정도를 지급을 해라 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매도자한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부담을 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취소될까 봐. 그 취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인데 그럴 일은 없다는 얘기. 네. 그런 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유가보증수급이 걸려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났다고 하면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근데 5년 내다라고 하면 한 번 남았잖아요. 그렇죠. 안 걸립니다. 차이가 조심해야죠. 예. 그 다음에 이게 판매자가 그래도 한 200만 원 정도는 감내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충분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100% 만약 이 부분이 유가보증수급이 걸렸는데 걸린 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됐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 부분에서는 부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100% 제가 책임을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뭐 제가 행정관청에서 모르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또 그 관할관청에서도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하거든요. 있다 없다를 판별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난 이후에는 지금까지는 뭐 문제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유가보증수 우리가 이런 건 있었습니다. 관청에서 파는 쪽에서 잘못 얘기를 하셔가지고 최근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인천에서 가져가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200만 원을 보상을 해드렸습니다. 200만 원을 보상을 해드리고 이제 그분은 오케이 했죠.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 순리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치? 예. 그런 그럼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네. 되겠죠? 네. 예. 아주 이렇게 해서 제가 계약했어요. 제가 이제 일단 돈이 한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쯤 되거든요. 네. 절차가. 그 계약금을 먼저 걸고. 예,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 이제 절차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계약금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담당자 그 최종도 사장이 전화할 겁니다. 아, 예. 전화하면은 그때 이제 서류를 그 고양시청에서 네. 만나서 접수를 할 거예요. 네. 접수하시게 되면 그 접수 좀 확인하시고 네. 그때 장납니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차 값은 어떻게 되세요? 차 값은 그것도 다 입금하시면 됩니다. 예, 다 그렇게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혹시 문제 있으면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 답이 이거는 제가 100% 제가 책임을 네. 지금까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 지금까지 거래를 하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면 밖에서 누가 뭐 바리케이트 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거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그거? 저도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확인해봤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저는 이걸 이 돈으로 제 그 신뢰를 깨는 게 이 돈 뭐 몇천만 원 가지고 제 신뢰를 네, 그렇죠. 저는 그건 제 자존심이 용납을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가보증수급이 있으면 200만 원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이 걸려가지고 그 일을 못하면 제가 10만 원씩 제가 일수만큼은 제가 무조건 드립니다. 양도인이 안 주더라도 제가 드립니다. 왜? 제가 그것까지 뭐 하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저는 그 돈보다는 제가 그 신뢰를 추구하죠.